먼저 우리 강평대군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전통이 있는 분말 행사를 하게 됐고 또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강남구청에서 우리 청장님과 우리 동사무소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직능단체 회장님 여러분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수서동은 동남권의 관문으로서 SRT가 있고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730번지가 로봇밸리로 저희가 로봇 거점지구로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3년, 4년, 5년 후에는 우리 수서가 수서 세곡지구가 로봇 특구로 또 지정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잘 될 경우에는 우리 수서동, 세곡동, 일원동, 개포동 이 지역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첨단 우리가 산 도시가 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우리 동네가 될 것입니다. 이 뒤에는 대모산과 이 궁마을 이 공원과 또 아까 말씀드린 수서 역세권 이런 것이 잘 지금 개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잘 될 거라 믿고 또 오늘 나와주신 강원구 의원 여러분 변함없는 지지를 해주시고 여기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더욱더 우리 동네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께 박수 한번 드리시죠. 그리고 우리 강남구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한번 우리 계속해서 지지해 주신다면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정말 이 행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희 구의회 뿐만 아니라 강남구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